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뭐 철학이라고 하면 뭐 현상학이고 현상이라고 하면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현상학을 넘어서야 새로운 미래 철학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학이 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두터운 책들도 많고 한데 실은 이게 좀 간단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이라고 할 때, 현상이라고 할 때는 일종의 그 이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상. 이것은 바로 이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주체가 있는 거죠. 주체 대상이죠. 그죠? 결국 바로 그 현상은 대상, 사물을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죠. 뭐, 전부 다 사물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 사물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구나. 이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뭐, 사물이라 하지만은, 아, 하나의 뭐, 고정불변의 뭐가 있는, 실체가 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래 둘러볼 때, 이 세계를 한번 둘러본다 이럴 때는, 사실 현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이 대상화하면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대상화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물을 대상화하는 게 현상학입니다. 근데 그 결국 대상화하는 데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뭘 대상화하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항상 대상은 주체 대상 패러다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실 다 현상학이에요. 현상학인데 그 현상학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죠. 대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의 사유 체계라는 게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 현상학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은 그 후설이라고 후설이 이제 후설의 현상학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현상학은 사실은 후설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후설의 현상학인데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뭐 칸트의 그 칸트도 현상학이에요. 그래서 예, 칸트를 초월철학이라 그러죠. 초월철학. 초월철학이란 게 결국 이제 현상학입니다. 이게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 이 여기서 초월이 왜 나오냐면 이 대상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체 자체가 바로 초월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를 뭐 어떤 사람을 대상화할 때는 이미 내가 벌써 초월적 지위를 갖는 거야. 사실 그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초월적 지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규정을 하게 돼. 너는 누구야? 뭐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데 그게 다 맞다는 말은 아니죠. 자기가 누구나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자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 피할 수가 없죠. 인간이 뭐 시각적 존재로서 또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제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현상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칸트는 뭐 흔히 칸트 철학을 뭐 이성 철학 이렇게 하지만은 뭐 초월 철학이지만 이걸 이성 철학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현상학의 계열이죠. 현상학의 계열인데 초월 철학입니다. 후설 그 대신에 후설의 현상은 뭐라 그럽니까? 후설의 현상학은 이게 초월적 현상학이라고 그래요. 초월적 현상. 뭐 비슷하죠? 뭐가. 그래서 그 이 철학의 구체적인 뭐 연구 대상으로 들어가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그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초월 철학, 후설 현상은 후설에서 시작되지만은 후설의 현상학을 초월적 현상이라고 해요. 결국 같은 그 사고 과정이죠. 근데 특히 이거는 뭐 칸트를 순수 이성이라 하잖아요. 순수 이성 철학이라 하면 이제 초월적 현상학이라는 여기는 이성보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순수 의식이죠. 쉽게 말하면 뭐 의식. 저거는 이성적 차원에서 이제 이 생각하는 현상학이고 현상학은 소위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적 차원.
안에 이성화 되기 전에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작용하는 뭐 의미 작용, 의미 대상, 이렇게 이제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의식학이죠. 쉽게 말하면 순수 의식을 주장하고 저기는 순수 이성을 주장하는데 결국은 뭐 이걸 쉽게 말하면 의식학이죠. 이게 뭐 복잡하게 많은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의식학이,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심리적이죠. 심리적. 의식의 문제는 심리적입니다. 심리적 철학이죠. 그 심리학과는 달라요. 심리학이라는 것은 물리학적 외부에서 관찰하는 물리학적 사고로서 마음의 심리를 관찰하고 이제 심리의 법칙을 찾는 게 이제 심리학이죠. 그런 물리학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철학은 그건 아니죠. 심리적 의식학이라는 것은 이걸 뭐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관찰할 수, 그 뭡니까? 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없죠. 눈으로 관찰할 수 없죠. 단지 내성으로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식적이죠. 그런 점에서 심리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들어 심리학적이다 말도 해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의식학이고 저거는 이제 순수 이성철학, 이성철학이죠. 근데 이게 다 이제 현상학이야. 다 이게 현상, 이것을 중심으로 그 전에 있었던 칸트도 그렇고, 이 후설도 그렇고. 그런데 현상학을, 현상이 여러 가지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상학은 가장 그 큰 집대성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큰 현상학의 집대성자. 집대성자. 이게 사실 그 중요한 겁니다. 현상학의 집대성자. 그래서 그 현상학의 집대성자는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 현상학이라야 집대성이 되겠습니까? 현상학의 집대성자가 사실은 헤겔이죠. 헤겔. 서양철학 헤겔. 이분이 이제 정신현상학이래서. 정신현상 자체를 집대성. 여기서 이제 뭐 절대정신이 나오고 절대정신의 구현체로서 절대국가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현상학이죠. 현상학이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신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대단하죠. 대개 뭐 바라볼 때 남을 바라보잖아. 아, 남이 어떻고 대상을 바라보는데 결국은 뭡니까? 정신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정신이 왜 됐냐, 그죠? 나의 정신. 인간 정신. 자기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집대성의 정신현상이라는 게 뭐, 이 철학의 모든 철학을, 철학의 메뉴들,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모든 철학의 메뉴를 헤겔이 다 건드린 거야. 그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 종합 백화점입니다. 음식 종합 백화점. 그래서 그걸 뭐, 헤겔의 뭐 이걸 연구하기도 하고 저걸 연구하기도 하고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헤겔도 이제 현상학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뭐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후설도 그렇고 다 현상학이죠. 다 현상학. 근데 그 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정신, 결국은 인간이 절대를 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그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죠. 근데 절대를 추구하는, 이제 절대를 추구할 경우에 결국은 구체적으로 뭐가 되느냐? 절대 국가죠. 국가가 중요해요. 개인은 정신인데 결국은 정신에서 국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 국가 정신이 후에 이제 독일 철학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뭐 국가 철학으로서 뭐, 피테의 뭐, 절대적 주관 철학,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절대적 객관 철학,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우리가 흔히 그 국가주의를 할 때, 국가주의, 국가가 뭐 최고다. 국가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면 헤겔에게 있어요, 헤겔. 이 국가주의라는 게 사실은 절대 국가니까 국가주의죠. 주의라는 게 절대니까 국가주의죠. 헤겔이 다 들어가 있다고. 우리도 뭐 지금 세계도 보면 국가주의냐 세계주의냐 뭐 또 개인주의냐 개인이냐 국가냐 세계냐 이렇게 할 때 국가주의라는 것은 지금은 뭐 국가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개인도 이야기하고 또 뭐 제국주의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헤겔 때만 하더라도 국가를 서로 만드는 시기에 근대 국가를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야. 그때는 국가를 만드는 시대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의가 나온 거야. 절대 정신이 절대 국가로 갔단 말이야. 그 시대적 그 산물인 거죠. 근데 그 이러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어떻습니까? 그 서양 철학은 뭐 현상학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다. 뭐 복잡하게 많이 떠드는데 현상학이야 결국. 현상학은 여러 종류야. 근데 오늘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상학에 보면 이제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학에 보면 첫째로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학적 환원. 철학이라는 게 환원이 있고 두 번째 현상학적 뭐 회귀가 있어요. 회귀. 환원이라는 것은 그 리덕션이에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수축되는 거죠, 그죠? 회귀라는 것은 리세션. 환원은 거꾸로 뒤로, 백투, 뒤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귀는 뭔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의 철학이 환원과 회귀는 전부 다른 현상으로 봤어요. 그게 사실 같은 거라는 뜻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 이 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주에 뭐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나 이런 그 우주의 궤도는 되게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 타원이죠. 타원. 말하자면.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이에요. 타원인데, 여러분, 타원의 정의가 뭡니까? 타원의 정의가. 타원의 정의는 간단해요. 원이 두 개 있는 거야. 이 중간쯤 한 원이 두 개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이런 원과 뭐 또 이런 원이 있겠죠, 그죠? 예. 원이 두 개 있으면 중심이 두 개 있죠. 중심이 두 개 있는 게 타원이에요. 중심이 하나 있는 게 원이고 다른 타원은 중심이 반드시 두 개 있습니다. 근데 현상학이라는 게 환원이라는 것은 이게 결과적 이게 원인적 동일성, 그죠? 원인적 동일성이라 하고, 이게 이제 결과적 동일성이라 합시다. 근데 이때까지 현상학은 이제 타원을 이제 생각해서, 그냥 그, 리덕션, 그렇게 내가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종래의 모든 법칙들을 넘어서 가지고 그 과거에 그 주장되던 법칙들을 다 포용해서 압도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뉴턴 역학이 나와서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왔다 할 경우에 상대성 원리로 뉴턴 역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뒤에 나온 이론에 모든 것이 이제 들어가야 돼. 환원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 리덕션은 이제 오리진을 중요합니다. 어디가 먼저냐. 이렇게 오리진을 중요시하는 거죠. 근원이 어디냐. 이렇게. 오리진을 중시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론, 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다 이럴 때 인과적인 세계를 설명할 때 원인이라 하죠. 원인, 원인과 결과. 인과론이란 게 이제 원인과 결과론 아닙니까? 인과론. 근데 인과론도 이 현상학의 오리진을 추구하는 거의 하나예요. 그냥 현상의 전부가 인과론이 아니라 인과론도 그 기원을 생각하는 그 기원이 뭘까 생각한 것의 하나야. 하나 일부 일부. 그러니까 오리진을 생각하는 여러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인과론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 설명하는 힘이 있죠, 인과론이. 근데 그 현상학적 그 소위 그 환원과 현상학적 회기가 같은 거를 환원은 대개 이제 원인 쪽이야. 회기는 이제 결과 쪽이라고, 결과 쪽. 그러니까 환원은 이 원인 이쪽이죠, 그죠? 회기는 결과, 여기죠. 근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환원을 중시할 수도 있고 회기를 중시할 수도 있어. 근데 결과로는 말이죠. 그 원인을 잘 모를 수가 있어.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알 수 있잖아요. 뭘. 내가 갑자기 무슨 행동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 하면 원인을 잘 몰라. 그러나 내가 행동한 건 확실하잖아, 그 결과가.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결과 중심은 뭡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게 리세션이라 되어 있지만 세션이라는 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프로세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세스 또 프로세션인데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 결국은 원으로 돌아오니까 리세션이라는 거예요. 회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제 그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에 중점을 두느냐 결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소위 그 인과론 인과론도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기에 중심을 둔 이제 철학자는 소위 니체라. 니체의 영혼회기라는 말이 있죠. 영혼회기. 영혼회기라는 게 뭐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혼회기라는 게 뭐 과대평가하는 경향인데 사실은 그게 뭐 기독교에 뭐 영생을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야.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 벗어난 건 아니죠. 영혼이 회개한다는 거는 뭐 영생이나 마찬가지죠. 그 말만 바꾼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하나 다른 건 있죠. 회개라는 것은 계속 나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야. 나아가면서 돌아가니까 좀 능동적이죠. 능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리세션 되지만 이게 사실은 프로세션이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리세션이란 거야. 영혼 회귀라는데 반대로 본래의 환원은 뭡니까? 바로 뒤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뭘 발견하면 바로 오리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현상학의 오리진을 만드는 중에 하나가 인과론이다. 그럼 다른 게 많을 수 있죠. 오리진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인과론으로 따지면 원인과 결과의 이때까지 이 선을 많이 주장했는데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인과론도. 원인을 중시하면 원인이 어떤 결과를 반드시 내는 거 아니야. 근데 결과를 중시하면 어떻게 돼요? 원인은 있지만 결과를 중시해. 원인을 몰라도 결과를 중시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결과로는 영혼의 회귀는 능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니체 철학을 뭐 능동적이면 긍정의 철학 이렇게 하죠. 결국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거. 그래서 아모르파티라고 이제 주장합니다만은 조금 태도는 다르죠. 삶의 태도는 달라. 태도는 다른데 그와 반대로 예를 들면 현상학적 환원을 많이 하는 친구는 이제 이 반대로 누굽니까 이 소위 하이데거. 하이데거죠.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존재론을 얘기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회귀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그 존재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그 존재와 무의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방법은 현상학교 환원 방법을 쓴 거야. 니체는 회귀 방법을 쓰는데 이 두 철학자가 지금 뭐 서양 철학을 완전히 사실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거기서 갈라진 지파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더 설명하는 거야. 결국은 현상학,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고 현상학의 큰 갈래로서 환원 철학에 이제 있고 이제 회귀 철학에 니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전체가 기독교적 이제 사고, 기독교적 사유구조, 뭐 세계관에 이제 그래서 벗어난 같지만은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알고 보면 결국 기독교라는 것의 그 창조와 종말이란 게 사실 현상학적 인태도인 겁니다. 설명할 때 그러니까 뭐 이 벗어날 수가 없죠. 창조와 종말 회귀 다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 구조가 결국 현상학적 구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 서양 철학 내에서 현상학이 환원적 현상학이냐 또 회귀적 현상학이냐, 원인을 중시하는 현상학이냐 결과를 중시하는 현상학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매우 이제 그 철학자들 개개인이 전개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크게는 결국 이런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어떤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서양 철학자 과대평가에가 빠져가지고 무슨 서양 철학의 그 하이데거의 뭐 전도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바로 니체의 전도사가 되어서도 안 되죠. 제일 금물이 뭐죠? 전도사가 되면 이거는 저 철학자가 아니에요. 전도사는 철학자가 아니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우리 사회는 항상 그 전도사적 철학자가 자기가 굉장히 철학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코 자기 철학을 할 수 없죠. 교회적 전도사라는 것은 남의 철학이나 남의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선전하는 거거든요. 선전하고 그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철학을 전도해서는 결코 전도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결코 자기 철학을 할 수가 없죠. 그 방법 자체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학이란 게 서양 철학을 대변하는 이제 하나 큰 줄기인데 그것을 큰 원리를 이해해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국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적 회의는 서로 만난다. 결국 만난 거야. 타원형으로 결국 타원에서 중심은 두 개인데 하나씩 결국 만나는 거야. 환원은 원인적 동일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회귀는 결과적 동일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은 서로 다른 궤도이지만 하나의 궤도가 된다. 결국은 타원의 궤도로 봤을 때 하나의 궤도가 된다는 거인데 흔히 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이제 구분하고 그걸 현상학과 존재론 태도로 이제 딱 뭐 몇 마디로 잘라 말하면 말이죠. 무의 현상학. 없다. 우리가 무의 현상학을 무를 현상화 시키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무를 현상화하면 무한대가 돼. 계속 있어야 돼. 반대로 무의 현상이 무한대이고 무한대의 존재론이 무한대가 있죠. 무한대를 존재론으로 환원시키면 존재론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무가 돼. 계속 나아가도 결국은 끝이 없잖아. 끝이 없이 나가면 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래 그 무한대와 무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면 무한대가 되고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면 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무라는 게 이제 뭐 수학적 기호로 말하면 0이 되고 무한대는 이제 무한대 기호가 무한대는
결국 무와 무한대는 차원의 다름에 불과해요. 차원의 다름. 그러니까 그 이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그 무의 영을 두고 무한대를 제로로 뒀는데, 저것은 일종의 그 철학이 수학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무한대와 일, 세 개만 있으면 수학이 다 됩니다. 영과 일과 무한대.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전체 그 기계적인 언어, 소위 기계적 언어, 랭귀지가 그 로지컬 랭귀지라 그러는데 논리적 랭귀지죠. 그것은 전부 영과 일과 무한대의 조작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모든 데이터 정보 자료를 영과 일과 무한대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그 통이에요, 박스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수학적으로 함수라 그러는데, 그 사실 함수가 전부 기계고, 기계가 함수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현상학이라는 게 서양 철학을 뭐 대표하는 말이고, 실제로 서양 철학을 이제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상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니체의 경우에 뭐 그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저는 뭐 니체 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을 느껴요. 그 이 우리 흔히 뭐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생성은 무죄다. 생성은 무죄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성은 무죄다. 그 정말로 생성은 무죄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충격. 아니, 얼마나 그 죄의식에 시달렸으면 생성은 무죄다 했겠어요? 무죄다. 이 생성되는 거, 생성 변화, 이건 생성 변화하는 거죠. 워낙 서양 철학자들이 생성보다는 흔히 뭐 존재, 이거는 뭐 고정불변의 존재 뜻입니다. 고정불변의 존재란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오늘날에 이제 존재자의 의미로 쓰이죠. 어쨌든 간에 생성이란 용어와 겸유면 이제 존재라고 쓸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존재자가 되었죠. 존재론의 어떤 등장에 의해서. 그러나 어쨌든 생성은 무죄다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게 이제 원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원죄에서. 다 죄야, 죄. 그런데 생성 변화하는 그 자체를, 자연의 생성 변화를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신이 있다도 자연이 변하는데 왜 너 변하냐? 신이 말이지, 시킨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신이 만들어주면 만들어준 대로 있어야지. 왜 변하느냐?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원죄의식에서 사로잡혀가 말한 게 원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생성은 무죄다. 이 동양 사람은 뭐 그리 얘기합니까? 우리 그 한국인 사람이 생성은 무죄다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어요. 아니, 자연이라는 게 변화 생성하고, 만물이 다 변하는 건데, 화생 만물 하는 건데, 변한 것이 무슨 죄야? 죄냐? 무죄가? 뭐, 그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 무죄야? 본래 죄가 아니죠. 본래 죄가 아닌데, 본래 죄라는 의식이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무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니체가 한 말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제일 충격받은 말은 생성은 무죄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 니체의 본질을 딱 드러내는 말이에요. 본래 생성은 죄도 아니죠. 죄도 아니니까 무죄도 아닌 거야. 생성은 변하죠. 자연은 자연이지. 자연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원죄의식과 정말 구원이라는 어떤 그 도그마의 틀에, 도그마가 일종의 뭐 이제 올가미를 씌웠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틀에
잡혀 있단 말이야. 서양에서 자라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무지뇌를 쓴 사람이 니체야. 근데 그런 니체조차도 생성 무죄다라는 말을 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철학도 현상학일 뿐더러 기독교도 현상학적 기독교야, 결국은. 그래서 서양은 전부 뭐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환원적으로 바라보느냐 또 회계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이제 입장이 이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서양의 그 논리라는 것은 어떤 세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또 뭐 강력한 설명이라는 게 인과적 설명 아닙니까? 인과적 설명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현상학적 태도야. 누가 뭘 만들었다도 현상학적 태도야. 그래서 그 어쩌면 말이죠.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은 스스로 생성된 거죠. 누가 만들었다. 이 구조. 이 제조론이죠. 제조론. 누가가 자연은 스스로 생성되었다죠. 이것은 이제 조화론입니다.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변화 생성되어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제조론. 이것은 뭐 제조한다는 거 있죠.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양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이제 철학, 흔히 뭐 도학적 관점은 자연은 스스로 생성되었다 이거죠. 뭐 복잡하게 여러 말로 하지만 도학이다 말하지만은 자연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생성된 게 자연 아닙니까? 이 주어를 넣는데 사실 주어라는 게 이게 적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연은 이랬는데 이것은 주어를 없애버려도 돼요. 서양은 주어를 반드시 넣어야 돼. 서양은 주어를 넣어야 돼. 동양은 자연의 말을 없애버려도 되죠. 스스로 생성되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은 스스로 생성되었다. 주어를 만들어주느라고 이래 했죠. 이 조화론이고, 제조론은 이제 누가 만들었다죠. 그러니까 이 누가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현상학적 태도죠.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서양의 철학 모두가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에도 큰 두 줄기가 있고 또 그 줄기에서 또 갈라져서 여러 가지 그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자연과는 그 죄의식이 없습니다, 원래. 아, 태어난 게 무슨 죄예요, 태어난 게. 근데 그 반대로 인도 유럽편의 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로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한문화권의 얘기입니다. 한문화권에서 소위 서양의 고정불변의 실체론이 워낙 폐해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게 불교의 그 비실체론이에요. 이 하나의 문화권의 어떤 그 주거니 박거니 한 왕래 작용이란 말이에요. 무아사상. 기독교는 아사상 아니야, 아사상. 그 아를 무아로 바꾸었다. 유를 무로 바꿔버린 게 불교야. 이게 하나 속에 있어. 인도 유럽의 그 문화권의 어떤 그 철학이며 종교야. 근데 동양과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불교도 동양적이지도 않아. 동아시아, 소위 한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일어난 동아시아는 이제 도학, 자연이 스스로 생성되었다.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큰 그 태도가 막 문화 전반을 이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다. 그 불교는 뭐 불교는 죄 대신에 뭐죠? 고를 이야기하죠. 고.
고통을 얘기하죠. 고라는 것도 그 고통스러운 건 이제 통이죠. 이거 병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라 할 때 고도 병이란 뜻이에요. 이게 죄의식이죠. 죄의식이죠. 죄. 근데 사실 죄와 고는 말이죠.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 고통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는 게 결국 같은 거예요. 죄와 고는 결국 같은 겁니다. 이게 인도 유러피안 문명권의 이제 기독교와 불교인 겁니다. 단지 불교는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고통이라 했고, 기독교는 없애는 것보다는 이제 덮어 씌우기 위해서 죄라고 한 거예요. 고를 덮어 씌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하면 고를 해서 고진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러한 액션 리액션, 인도 유러피아는 뇌의 액션 리액션이라는 걸 얘기하고, 동양 문화권은 이제 도 음양 문화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학은 매우 복잡다단합니다만, 이래 큰 두 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은 뭐 현상학에 대해서, 현상학의 두 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